네, 다음 소식입니다. 흔히 대학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두꺼운 책을 안고 캠퍼스를 누비는 모습 많이 떠오르셨을 텐데요. 네, 요즘엔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학가의 스마트 교육 바람이 불면서 캠퍼스의 풍경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강의 시간. 태블릿 PC를 손에 든 교수와 학생들이 수업에 한창입니다. 교내 통신망과 스마트 기기가 연결된 덕에 교수의 필기 내용이 학생들의 화면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수업 중에 모르는 것을 써보내면 교수의 PC 화면에 질문이 나타납니다. 수업이 끝나면 방금 들은 강의의 필기 화면과 교수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파일로 언제 어디서나 복습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의 이제 설명이 같이 녹음되다 보니까 흐름을 잡기도 더 빠르고 이해도도 높고 확실히 복습 효과는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싱가포르의 한 대학에서는 동작을 인식하는 스마트 카메라를 이용해 효율적인 강의 녹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좌석부터 강의 녹화에 편리하도록 배치해 부수적인 인력이나 비용 문제를 해결했고 학생들은 강의 내용을 다시 보며 공부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Students love the idea that they're able to download materials from the watch a video straight away after lecture. And the fact that they can participate online actively through LAMS, for example, this is a good platform. So far, they are very happy. Professors are happy because the students actually able to so-called understand the teaching. 이처럼 고등교육의 산실인 대학에도 스마트 교육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고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They're learning all of the creativity skill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and upper secondary, and then when they get to university, it's about application of those and maturing in terms of their learning. 딱딱한 수업과 발표 위주의 대학 강의실에 스마트 교육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